좋았어요. 부달주입니다. 하늘은 높아지고 달조는 살이 찐다는 가을, 구황작물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맨날 배고파, 맨날. 그래서 오늘은 여기 있는 요 감자, 고구마, 당근 등을 활용해서 야채 조각을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역시 호박도 빼놓을 수 없죠. 본격 방구석에서 할로윈 호박 깎는 모습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준비물은 유성 매직과 30도 아트 나이프, 대량 음식을 만들 만한 식칼과 쬐끄만 과도 하나, 조각도 세트 하나 준비해주세요. 자, 먼저 내 손에 조각될 감자 나와. 감자는 보통 고구마나 당근 같은 뿌리 작물로 알기도 하지만 사실은 줄기식물의 구황 작물입니다. 그리고 저는 삶은 감자는 잘 안 먹고 감자 튀김만 잘 먹습니다. 그런 감자에 개구리 한 마리 그려주시고 30도 아트나이프에 칼날을 세워서 스케치를 따라 칼집을 넣어줍니다. 요렇게 수직으로 칼집을 넣어준 다음 수평을 향하는 다른 칼집을 넣어서 이렇게 단차를 내는 겁니다. 자, 감자로 개구리 깎으실 분들을 위해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스케치 따라 칼집을 넣은 다음 이렇게 Z축에서 깊이를 나눠주는 겁니다. 저는 어차피 이거 안 따라갈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왜 저런 개구리를 깎아요? 요 유성망측하게 생긴 개구리 이름은 페페라고 하는데요. 2009년을 기점으로 미국의 되게 유명한 이미지 사이트에서 만들어진 인터넷 문화 캐릭터입니다. 2015년 전후로 대한민국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자주 쓰이는 캐릭터였고요. 남동생이 제 유튜브 하는 거 보더니 페페를 한번 깎아봐라 라고 추천을 해줬습니다. 그렇다. 그럼 나도 이제 인터넷 인싸. 아무튼 이런 식으로 전반적인 이목구비 형태를 잡아주셨다면 눈동자를 표시하고 깊이감을 음영감으로 표현을 해서 얼굴을 완성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삶아봤는데 하, 이렇게까지 먹기 싫은 감자는 처음이야. 자, 당근도 감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조각을 해줍니다. 저는 당근을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악랄한 표정으로 스케치를 올려주시고 앞서 페페를 깎았던 동일한 방법으로 당근을 조각해줍니다. 이때 세세한 묘사보다는 우선 전반적인 형태만 잡아주세요. 이목구비 위치가 잡혔다면 그제서야 이빨이나 혹은 눈동자 같은 작은 부위를 묘사하는 겁니다. 그 특유의 어서 널 봐줘라 라고 말하는 것 같은 당근 향기가 표정으로 잘 표현이 된 것 같아요. 자, 이제 보스목 호박 딱대. 먼저 호박 속을 파줘야 되는데요. 저는 이 나이 먹도록 호박을 파본 적이 없어서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요렇게 호박 꼭지에 손이 들어갈 만큼 구멍을 표시해주고 식칼을 이용해서 구멍을 내줍니다. 20대 미만 어린이분들은 어른의 도움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렇다고 어른도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닙니다. 호박이 호락호락하지 않더라고요. 생각해보면 이 안에 신데렐라가 탔다는 거잖아요. 요정 할머니가 마법으로 호박 마차를 만들어서 보내줬으니까. 근데 이걸 직접 파보면서 생각했던 거는 진짜 동화는 기괴하다. 어떻게 여기에 사람을 태울 생각을 하지? 여러분도 한번 손으로 만져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이렇게 호박 속을 다 비워준 다음에 호박의 겉면에 스케치를 올려줍니다. 적당히 원피스의 부룩 이미지랑 크리스마스의 악몽 이미지의 해골을 그려봤습니다. 자, 이제 1당백 30도 아트나이프랑 식칼과 과도를 가지고 할로윈 호박 깎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사실 앞서 말했던 감자 깎는 방법이랑 동일합니다.
이렇게 호박 표면에 받는 면이 90도가 되도록 수직으로 칼을 꽂아주신 다음에 칼집을 냅니다. 근데 이건 그냥 스케치를 따라서 흠집을 내주는 거니까 막 엄청 깊게 안 하셔도 돼요. 진짜 한 0.2cm 정도 들어가게 칼집을 넣어주시고 그렇게 칼집을 긋다 보면은 호박이 막 아파서 웁니다. 이게 그 호박 즙인지는 모르겠는데 막 끈적끈적한 투명한 물이 막 흘러요. 이게 뭔지 아시는 야채 전공 졸업자는 댓글 좀 달아주세요. 아무튼 이렇게 칼집 낸 후에는 껍질을 살짝 뺏겨줍니다. 이때 너무 깊게 깎지 않도록 조심해주세요. 그냥 겉면만 슬쩍 깎아야 돼요. 너무 껍질을 두껍게 깎으면 살점 다 파먹는다고 등장 맞습니다. 네 이놈 얼굴을 들라. 스케치가 잘 되었군요. 그럼 이제 조각돌을 들고 가장 어두워야 할 부분부터 공사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조각도로 한땀 한땀 파내다가 이러다 영원히 파겠다 싶을 때는 아트나이프로 도려내듯이 과육을 뽑아줍니다. 스케치만 한쪽이 여기 왼쪽, 파낸 쪽이 오른쪽입니다. 여기 눈알 부분은 호박 내부가 보일 정도로 뚫어줄게요. 이렇게 과도를 쓰실 때는 주변 어른도 엄청 무서워합니다. 조심하세요. 이것이 적의 심장입니다. 자, 오른쪽이 뚫렸죠? 왼쪽도 마저 뚫을게요. 호박 뚫을 때에는 과도로 칼집만 내고 지금 당장 문 열라고 두들겨 주시면 두 번째 적의 심장을 꺼낼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눈썹 표현, 콧구멍 파주기 등등을 해주시면 이 정도로 진도가 나옵니다. 호박에서 단차를 표현하는 방법은 이렇게 다른 각도의 칼집을 내서 뽑아주기. 자,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호박 표면에서 거의 수평과 비슷한 방향으로 칼집 넣고 뽑아주기. 아셨죠? 자, 이제 이빨은 또 어떻게 하느냐. 다른 각도로 칼집을 하나, 둘, 셋. So easy. For the last step. By using sculpture knife, shave, I mean 면도, shave the pumpkin's face. This step makes the pumpkin look so high quality. Do you guys think my English is bad? That's true. But I have to say this. The last video? I don't know, but some people leave comment. She is a degree of kindergarten. Are you kidding me? Don't forget I'm good at using knife. 아! 자, 이런 식으로 글로벌 시대에 맞는 영어 더빙까지 해주시고 나면 할로윈 호박 완성입니다. 제법 으스스한 분위기가 나니까 어린이랑 임산부분들은 마음껏 보셔도 됩니다. 이게 호박 특유의 그라데이션 때문에 좀만 깎아도 되게 잘 깎은 것처럼 보이니까 호박은 음식으로 먹기보다는 조각하기에 더 가성비가 좋은 식재료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깎은 호박은 관리를 잘못해서 다 썩어버렸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저의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